안녕하세요. 산으로들러 행인입니다. 오늘은 멋진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고 또 고찰, 수종사와 은행나무 등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웅길산하고 예봉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하름 12에서 시작해서 수종사와 웅길산을 거쳐 예봉산으로 해서 팔당일까지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먼저 산행 들머리인 조암면 연세중학교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덕형 한음 12가 있고 그 12를 지나서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수종사로 가는 다산길이라고 해서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반에는 산을 오르는 가파른 길이 이어지고 있고 군데군데 심투도 조성되어 있지만 수종사까지는 그래도 오를만하고 한 번에 오르는 게 좋습니다. 수종사 입구에는 큰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또 그 앞쪽에는 이렇게 멋진 한강을 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한강 조망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합수되는 두물머리 조망이 좋고요. 유이 흘러가는 한강을 한번 조망하고 수종사로 들어가서 수종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고요한 수종사에서는 꼭 봐야 될 볼거리는 문화재로 지정된 바로 팔각 5층 석탑입니다. 월정사의 탑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탁 트인 멋진 조망의 한강 뷰가 보이고 오늘은 좀 안개가 끼어서 조망은 좀 간섭을 많이 받는 그런 날입니다. 수종사에서 한강을 멋지게 한번 바라보고 다시 수종사 해탈문을 나오면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절상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너덜지대를 올라와서 절상봉에 이르게 되고 또 절상봉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웃한 웅길산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웅길산 방향으로 수종사 갈림길을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웅길산 정상부에는 이렇게 멋진 데크가 있고 또 적당한 크기의 웅길산 정상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길산에서 보는 조망도 좋은데 여기서는 건너편에 있는 금단산하고 예봉산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 능선 따라 우측으로 오면 적갑산을 지나서 가운데에 세제와 또 우측에 자리한 갑산이 조망이 됩니다. 이제 웅길산에서 예봉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은 대부분 능선인데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있고 또 세제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는 오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봉산 방향으로 틀어서 또 능선길을 이어가면 지나온 웅길산하고 능선길이 조망이 되고 조금 후 가운데에 있는 적갑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길산하고 예봉산의 중간 지점에 있고 여기서도 보는 웅길산 방향의 조망이 아주 멋지게 시원하게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하면 이제 활공장이 우측으로 나오는데 그 활공장이 아주 멋진 조망체가 됩니다. 여기서 보는 조망은 한강변에 있는 덕소와 또 강 건너의 하람시가 조망이 되고요. 좀 더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예봉산에서 뻗어내린 철문봉 능선이 한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활공장에서 보는 조망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철문봉을 지나서 내려서면 이제 억새밭에서 보는 금단산이 보이고 그 오름길을 올라가면 이제 예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봉산도 조망이 좋은데 먼저 건너온 웅길산 능선이 시원하게 보이고 또 웅길산 능선 아래로는 양수리 두물머리가 조망이 됩니다. 또 앞쪽 건너편으로는 팔당댐이 있고 그 왼쪽에는 한강변의 우뚝솟은 금단산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에 대한 예를 올렸다는 예봉산을 지나서 이제 하산을 하면 약간의 돌길을 지나 내려오면 예봉산 날머리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상가를 지나서 이제 팔당역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